지금 신흥동 사업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사실 대장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는 뭐 4천억을 손해를 봤다, 뭐 6천억을 손해봤다라고 일부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마치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뭐 문제가 있고 나중에 시장이 된 이재명 지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이미 오래전 MB 정부 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이건 대장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손해 본 거 아직 없다. 앞으로 미래같이 3년 후에 땅이 많이 값이 많이 오르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치 공세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지금 신흥동 사업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흥동 지역을 한번 보시죠.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지도에서 보면은 하단 우측 하단에 적은 지도 보면은 신흥동과 대장동은 한 1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대장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사업 자체가 거리도 많이 이격돼 있고 사업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도 다른 것이고요. 그다음 군인 공제가 관련된 것은 저기 큰 지도에 보면은 남한산성 입구역 저 하단으로 내려오면 저 사업지 있죠. 저기인데 저 지역은 상당히 그 주민 그 공단이 있었고 저 주변은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도시가 오랜 구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공원 부지라든가 이런 삶의 여건은 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필요하고요. 우측 보시면은 신흥동 사업지는 저렇게 보면은 A 지역은 공원으로 수용이 돼서 이제 공원이 거의 완료가 돼서 성남 시민들이 저 공원에서 삶의 질을 향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은 이제 법도잔디가 조성 예정인데 아직은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법조단지 수용 예정 지역은 공터로 있다 보니까 군인 공제가 논리가 뭐 하니까 그동안 주차장을 해서 이득을 어떻게든 내려고 노력을 했죠. 여기까지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서 뭐 추가 질의할 거, 추가 설명할 거 있어요?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히 맞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저기 A 지역은 공원이 이미 됐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원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3,791억 원을 투자를 해서 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성남시로부터 1,448억 원 가까이 회수를 했죠. 저 1,448억 원 중에는 회수한 것보다 주차장에서 썼던 한 이익금 뭐 여러 가지 이익금을 포함해서 1,448억이고요. 법원 단지는 아직 보상을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기가 손해가 될지 이득이 될지는 예측이 어렵죠. 예, 그렇습니다. 저 법원 단지 수용은 됐는데 언제 보상을 받습니까? 이제 금년도 6월 30일 그 법조단지로 이동한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법무부하고 대법원하고 성남시와 협의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2, 3년 후에 보상을 받으면은 보상가는 지금 가격입니까? 2, 3년 후 보상 받을 때 가격입니까? 수용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렇죠. 미래에 2, 3년 후에 네, 그 땅값과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는 뭐 4천억을 손해를 봤다, 뭐 6천억을 손해 봤다라고 일부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아주 그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군인 공제가 사업을 하는데 지금 4천억 손해 본다, 6천억 손해 본다. 아직 예상을 하고 아닌 얘기를 하게 되면 신용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앞으로 그 회원들이 탈퇴도 할 거고
군인 공제에게 투자를 줄 때도 신용이 낮아서 이익이 안 돌아가죠.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군 장병들이 오히려 불리익이 되는 거죠. 군인 공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MB 정부 때 이미 그 2009년도 국정감사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겁니다. 이미 MB 정부 때 문제가 돼서 이거 공매를 추진해야 한다고 유성민 의원이 묻고 하는 군인 공제 스스로 이익을 위해서 일반 공매 추진하려고 내렸는데 하루속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저렇게 얘기도 하고 있다. 백해보세요. 2009년도는 언제냐? 이재명 지사가 아직 시장이 되기 전에요. 변호사 활동할 때요. MB 정부 때. 그때 이미 저런 문제가 논의된 거예요. 이 단에서. 그 다음,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유승민 의원은 이거 굉장히 의혹이 많은 사건이다. 감사원 청구 결과 고발할 건 고발해야 된다 했고, 그 당시 국방위원장은 투서도 들어오고 음모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는데 왜 군인 공제조합은 이렇게 복잡한 소리를 되느냐 뭐 이런 논의가 됐죠. 사실 이 문제가 그때 제대로 공매를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사업에 대한 추진을 좀 더 클리어하게 하지 못해서 지지부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군인 공제 이 문제는 MB 정부 때 당시 이사장이나 그 당시 장관이나 MB 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일본까지 왔는데 마치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뭐 문제가 있고 나중에 시장이 된 이재명 지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이미 오래전 MB 정부 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이건 대장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손해본 거 아직 없다. 앞으로 미래같이 3년 후에 땅이 많이 값이 많이 오르면 더 좀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치 공세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